둘, 셋, 야! 뭐야? 이거 태태기 옷이랑 가방인데? 어쩌지? 이대로면 나 사라져버린다고! 어? 내 얼굴! 내 얼굴! 설마 진짜로 사라져버린 거야? 거짓말이지? 핫도그 맛있다. 맛있다. 어? 어? 요리야, 무슨 일 있니? 아니, 얘가 핫도그를 얼마나 좋아하는데. 먹지도 않고. 어? 왜 음식에 손도 안 대? 그러게요. 어디 아픈 거 아냐? 아니야. 오늘따라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. 어?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? 몸을 떨잖아. 너 어디 아픈 거니? 아빠가 한번 봐야겠다. 으차. 얼굴에 한번 손 좀 한번 대보자. 열나나. 아, 그런 거 아니라고요. 요리야,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요. 저 유치원 다녀올게요. 뭐 그래, 조심히 다녀와. 어이 여보, 얘가 갑자기 왜 저래? 그러게 왜 저런담? 아빠를 때렸어. 분명 환청이 아니었어. 진짜 이상한 소리가 났어. 내 얼굴에 분명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놀래? 내가 다 깜짝 놀랐네. 얼굴이... 왜? 내 얼굴이 어때서? 뭐야? 내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야, 뭐야? 싫어. 사라지고 싶지 않아. 사라지고 싶지 않다고. 나는 아직 못 이룬 꿈도 많은데,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, 이대로 죽고 싶진 않아. 여기 있었구나, 요루야. 이 얼굴은... 이 얼굴은... 자, 너가 놀라지 않아도 된단다. 이리로 오렴, 괜찮아. 얘야, 여기 있네. 얘야.
계신 하느님 부처님 알레신이시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. 난 이대로 사라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. 난 이대로 사라지고 싶지 않아. 여기 있었네 요루야. 그래 내가 만든 가벤이야.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라. 선생님! 우리 요루 수술은 잘 됐나요? 그게... 잠시 방으로 좀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에? 아, 무슨 일 있는 거예요? 자, 저희 쪽으로 와 주십시오. 요루야... 자, 선생님, 이 모습을 잘 봐주십시오. 자, 자, 선생님, 이 보이십니까? 가면에 조금만 힘을 줬을 뿐인데 가면이 톡 하고 떨어졌어요. 그 보통 이런 상황은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인데. 저 선생님, 저 상황이 많이 심각한 건가요? 예, 많이 좀 심각합니다. 보통 이렇게 가면이 툭 하고 떨어질 정도면은 따님이 직접 자신의 얼굴에 힘을 줬다는 뜻인데 이게 평범한 컴퓨터들은 자신의 얼굴에 힘을 주거나 그런 행동은 절대로 안 한단 말이죠. 근데 따님께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따님의 컴퓨터가 좀 다른 컴퓨터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때문에 따님의 컴퓨터를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리고 몸체가 좀 많이 좀 일부가 좀 많이 망가졌어요. 그래서 부품을 좀 몇 개 좀 수리를 받아가지고 수리 좀 해야 돼가지고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새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아휴, 다행이군요. 그렇군요. 예, 일단 그러면 따님의 신체는 내일 이 트럭 들고 이거 회수하는 걸로 하고 2주 뒤에 다시 돌려드리러 오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보, 정말 다행이야. 우리 요루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고칠 수 있대. 다른 사람들 안드로이드는 못 고치고 새로 사야 된다고 난린데 우리는 수리만 하고 땡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. 안 그래요, 여보? 그래, 정말 다행이네. 이래서 구형 모델은 돈 아끼는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이참에 신형 모델로 바꿔야겠다. 어디보자, 새로 나온 전단지가 어딨더라? 네, 다음 속보입니다. 엄청난 환경 파괴로 인해 인류 출산율이 0%가 되고 나서 약 20년 후 지금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. 이대로 간다면 저희들의 미래는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인공생명체, 즉 안드로이드의 아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언제쯤 다시 진짜 인간들이 가득했던 미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? 이상 5분 뉴스의 안드로이드 이수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